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당장은 아니지만 마음만 먹으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예전보다 더 큰 규모로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는 환상적 관계라고 말했는데 상충하는 듯한 두 말이 어떤 의미인지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이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행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환상적인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외교적 노력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 have a fantastic relationship with Chairman Kim, as you probably know, and we're just going to have to see how it all ends up. 비핵화가 불충분하다며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한 지난주와는 다른 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곧바로 백악관 성명을 인용한 트윗에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지금은 큰 돈을 쓸 이유가 없지만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즉시 예전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재개할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달 말이 시한인 북한 여행 금지 국가 지정도 연장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멋진 사람이라면서도 북한 문제와 직결된 무역 전쟁에서는 물러설 수 없다고 중국에 대한 경고 수위도 한층 높였습니다. 국경이 느슨해지고 있다고 은근히 비판하던 것에서 중국이 북한의 자금과 연료, 비료를 원조하는 게 북미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중국과는 무역 적자라는 돈 문제를 풀고 북한에게선 비핵화 진전을 압박하는 양수 겸장의 전략을 펼치겠다는 신호를 읽힙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